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진입니다. 오늘은 미국 보딩스쿨 교과서 결정하기 첫 번째 이야기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책을 낭독해 드리고 제 생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낭독하겠습니다. 미국 보딩스쿨 교과목 결정하기. 명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유학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꼭 배워야 할 교과목에 대해 미리 학점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공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지오메트리와 알제브라 2를 미국 온라인 스쿨에서 학점을 받아가는 것이 좋다. 또한 입학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에 따라 피직스 컴퓨터 사이언스 학점도 받는 것이 좋다. 아직 대학교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8월 입학하는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교과목 배정을 준비해야 한다. 단 10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하는 학교에서 9학년에 진행했던 교과정을 온라인으로 등록, 학점을 받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바이올로지, 월드히스토리 1년 학점이 없는 학생들은 반드시 온라인 스쿨을 통해 학점을 등록, 입학하는 학교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 또한 2월에서 3월에 진행해야 한다. 늦을 경우 입학하는 학교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이 몇년후 지원하는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 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늦더라도 온라인 스쿨을 통해 학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10학년으로 지원하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 AP 학점을 같이 등록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 AP 학점을 볼 경우에는 한미교육위원단 웹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아래는 2023년 AP 시험 접수 일정이다. 2023년 AP 1차 등록은 2022년 8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8일, 2차 등록은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8일. 미국 보딩스쿨 다수는 학생이 수강한 교과에 대해서만 AP 시험을 보게 해주고 있어 국내에서 최대한 많이 AP 시험을 보고 출국하는 것이 좋다. 입학 학생별 준비 교과목 추천. 문과 학생은 8학년으로 입학을 할때 알제브라 1이나 지오메트리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추천할 수 있고요. 이공계 학생인 경우에는 알제브라 1, 지오메트리, 컴퓨터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그리고 이제 토플,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문과 학생에 비해서 다른 것은 이제 사이언스 과목을 더 많이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즘 이공계 학생들 트렌드가 8학년까지 바이오캠 피직스를 다 끝내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반 레귤러 과정에 대해서요. 그래서 학생 공부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 드렸고, 9학년 입학 준비 같은 경우 문과 학생은 지오메트리, 알제브라 2, 바이올로지, 월드 히스토리, 그리고 이제 라이팅 디베이트, 그리고 이제 라틴어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틴어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플 100점 이상 있었을 경우고요. 이 점수가 안 되면 뭐 라틴어 할 이유는 없습니다. 토플 해야겠죠.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알제브라 2,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리터러처, 라이팅 준비하는 게 좋고, 문과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라틴이 없죠. 10학년 준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리터러처라고요. 그리고 알제브라 2, 프리칼큘러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라틴 1. 그리고 월드 히스토리하고 이제 바이올로지 공부하고, 국내에서 이제 AP 학점을 받고 가겠다. 또 시험까지 보겠다. 뭐 학점만 받아도 되고요. 시험을 봐도 됩니다. 옵션이에요. 학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권장드리는 AP 교과는요, AP 휴먼 지오그래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하고 매크로, 그리고 이제 사이콜로지, 뭐이 정도예요. 10학년 입학 준비 이공계 학생은 알제브라 2, 프리칼큘러스, AP 스탯,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리터처, 라이팅. 월드 히스토리하고 이제 바이올로지를 할수 있고, AP 권장도 좀 달라요. AP 피직스 1,
그리고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권장하는 겁니다. 좀 약간 다르죠. 문과 학생하고. 그리고 AP 스탯은 사실 10학년으로 가는 학생 중에서 좀 수학이 강한 학생 얘기예요. 수학이 좀 약하다 안 되겠죠. 네, 수학이 좀 강한 학생이 가자마자 뭐 AP 칼 AB 들을 때 미리 스탯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나 대학 수학으로 넘어갈 때좀 학생이 유리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 드린 겁니다. 제가 안내 드린 내용은 사실 약간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도움이 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입학하려고 하는 보딩 스쿨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니?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10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중3 성적표를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보딩 스쿨에 가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부실해요. 교과 과정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더 채워서 입학하는 학교에다가 이제 사전에 이제 보내면은 입학하는 학교에서는 이 성적을 다 인정해 줍니다. 10학년으로 입학할 경우에는 학생이 한국에서 AP 시험을 볼수 있어요. AP 시험 접수일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이제 주최합니다. 올해도 웹사이트에 이제 가보시면은 뻔히 뭐 1차 그 접수일이 뭐 가을부터 또 이렇게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현재 9학년 학생이거나 또는 이제 8학년 학생이거나 이럴 경우에 나는 미국 보딩스쿨로 10학년에 가겠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AP를 많이 공부하고 또 크레딧을 따고 또 시험까지 보면은 좋습니다. 제가 보낸 학생 중에서는 AP 4개까지 다 끝내고 뭐 시험 다 봐서 뭐 5점 다 받고 출국한 학생도 있어요. 이거 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다 인정받습니다. 미리 제출하면 인정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는 내용 드렸고, 난이도 높은 9학년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기본적인 공부는 끝내놨어야 돼요. 그래서 레귤러 과정으로 바이오 캠 피직스를 다 끝내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리고 만약에 토플이 100점 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라틴어 1을 끝내놓고 가라를 드려요. 물론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이언스 과목에 좀더더 비중드는 게 좋습니다. 미국 교육은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느냐만 안다 그러면은 끝점이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교육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1 수학 다 동일하게 배우고. 근데 미국은 다 달라요. 학생들마다 스타트하는 시점이, 학습을 배우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선행학습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빨리 달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마치고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